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5승 1패를 기록하며 2위와의 격차를 더 벌였습니다. 기아의 자랑이었던 선발 야구는 주춤거렸지만 타자들의 방망이가 뜨거웠습니다. 오늘부터는 2위 NC와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연장 11회 말 1사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최원준. 윤기련의 초구를 그대로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끝내기 만루 홈런을 만들어냅니다. 오른쪽 이 승부를 끝내어 담장 넘어갑니다. 끝내기 그랜드슬램 최원준. 앞선 세 차례 만루 상황에서 범타와 삼진을 당하며 고개를 떨궜지만 마지막 찬스에서 대반전을 만들었습니다. 최원준이 대역전극의 주인공이었다면 9번 타자계의 최영우라고 불리는 김선빈은 조윤이었습니다. 롯데는 승부처마다 김선빈을 거르는 대신 최원준을 선택했다가 결과적으로 더 큰 화를 자초했습니다. 김선빈이 오늘 경기 3개째 고의사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. 올 시즌 최영우 선수가 얻어낸 고의사구가 3개거든요. 지난 한 주 리그 최강을 자랑하는 선발진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타자들이 펄펄 날았습니다. 그동안 타격에서 좀처럼 활약하지 못했던 버나디나도 지난주 한 경기에서 홈런을 포함 4안타를 치는 등 최근 10경기에서 4할에 가까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타격 전부분에서 상위권에 올라있는 최영우도 지난주 홈런을 3개나 때려내며 기아의 단독 선두를 견인했습니다. 이번 주 2위 NC, 꼴찌 삼성과의 6연전을 앞두고 있는 기아. 경기 결과에 따라 1위 독주 체제를 굳힐 수도 있어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